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한시를 짓거나 읽을 때 평측법을 쓴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평측을 정확히 구분해내지는 못합니다. 하여 저도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평측이 표기된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고 싶은 글은 청명이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두목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지요. 청명 시절 우분분하니 노상행인 욕단혼이라 차문주가 하처유오 목동요지행화촌을. 기본 원칙은 가로로 그은 것은 평성이고 세로로 그은 것은 측성입니다. 제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가로는 좀 길게 읽고 세로는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명시 절우분분하니 노상행인 욕단혼은 차문추가 하처유. 목동요지 행화촌을. 재밌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를 볼 때 두 글자를 한 박자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청명이 한 박자, 시절이 두 박자. 이렇게 박자를 나타낼 때 앞에 있는 글자는 평측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한 박자 중에 뒤에 있는 글자가 평측이 석박이면 됩니다. 살펴보실까요? 청명 할 때 명자는 평성, 시절 할 때는 절자가 측성, 우분 할 때 그 다음에 바로 위가 측성자였으니까 우분 할 때 분자가 평성, 분분 이렇게. 그 밑에 보시면 노상 할 때는 상자가 측성, 행인 할 때 인자가 그러니까 측측 평평 이렇게 나가는데 상인 그 다음에 단 측, 평, 측 이렇게 된 거네요. 그 다음 줄은 참은 문자가 측성, 추가 할 때 가자가 평성, 하처 첫자가 측성, 목동 할 때 동이 평성, 그 다음엔 측성이니까 요 지자가 측성이네요. 행화 할 때 화가 평성이네요.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청명 시절 우분분하니 노상 행인 욕단 오늘
삼문 주감 하처 유오 목동요지 행화초를 해석을 해보실까요? 뒤에 있는 세 글자부터 하겠습니다. 우분분 비가 분분하게도 내리네. 여기 우자는 비우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비 내릴 우자로 해석해보면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네. 시절 우분분 시절의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 청명 시절 청명 때의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 노상 행인 욕 단혼 때 혼자는 넋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자신의 마음인 거죠. 단혼 혼이 끊어진다. 넋이 나간다. 넋이 나간다는 것은 집중을 하지 못한다. 쓸쓸하다, 외롭다 이렇게 되겠네요. 욕단혼 할 때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가 아니라 뭐뭐 하려고 한다. 갑자기 넋이 나가려 하네. 나그네가 되어 길을 가다 보니 자신의 구심점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헤매고 있네. 행인 욕 단혼 행자는 단일 행자인데 행인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길 가는 사람들은 넋이 끊어지려고 하네. 어떤 길을 가나요? 노상 행인 길 위에 다니는 사람들마저 혼이 끊어지려 하네. 다시 말하면 비가 부슬부슬 오니 그 많이 다니던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비를 피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그 다음 줄 연결되는 거지요. 하처유 그죠? 하처유 어느 고 새 있는 고 가 하처 유 집은 어느 곳에 있는 고 주가 하처 유오 술집은 어느 곳에 있는 고 옛날에는 술도 마실 수 있지만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주가는 오늘날 호텔 정도, 모텔 정도, 여인숙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문 주가 하처유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본다오. 차 문 할 때 차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데는 슬며시 빌릴 차자인데 사실은 슬며시 살그마니 살며시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오. 그러자 맞는 사람이 목동이었고 물어본 사람도 지은이지만 목동에게 물었던 거죠. 목동요지 이 요자는 멀 요자지요. 지자는 손가락 짓단 지자인데 손가락으로 저 집이에요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목동이 멀리 가리키네. 행화촌을 마을은 마을인데 꽃이 피어 있는 마을. 행자는 살구나무 행.
사실은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피지요. 꽃이 핀 아름다운 마을. 저기 가면 있어요. 목동이 멀리 행화촌을 가리키네. 그런 의미의 시네요.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청명 시절 우분분하니 청명의 때에 부슬부슬 피는 내리니 노상 행인 욕 단원이라 길 가는 나그네 마저 인기척이 끊어지네. 참은 주가 하처요 운노니 그대여 술 한잔하고 발 씻고 누워 쉬었다 갈 주가는 어디에 있던고. 목동요지 행화촌을 목동은 말없이 멀리 행화촌을 가리키네. 제가 한번 송독으로 읽어볼게요. 청명 시절 우분분하니 노상 행인 욕단혼을 참은 추가 하처유 목동요지 행화촌을. 재밌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 어른들이 읽던 방식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할순 없지만 나름대로 측성짜는 짧게, 평성짜는 길게 한번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흉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